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에서 썸네일 등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리 캔버스 사이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캔바 사이트를 소개했는데요.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유튜브 썸네일이나 채널 아트 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사이트였는데요. 오늘은 국내 사이트 중 무료로 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워터마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캔버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이트로 이동해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을 한 이메일로 온 인증 메일을 확인해야 완료가 되고요. 로그인 후 채널 아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유튜브 채널 아트를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아서 글자들만 입력하면 끝!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지 정작 만들기는 3분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작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유튜브에서 채널 아트를 선택합니다. 다양한 템플릿들이 있죠.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템플릿을 찾았습니다. 이제 폰트 등을 찾아서 원하는 문구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 채널 아트 비율은 1280 곱하기 720입니다. 제작하는 화면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자신의 PPT 화면에서 작업하듯이 폰트나 글자 크기 등을 바로바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장점은 먼저 무료로 자신이 만든 이미지에 워터마크 없이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상업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저작권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제가 아래 링크 걸어 놓을게요. 한번 보시고요. 링크를 방문하면 알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는데요. 이 이미지를 변형해서 사용, 배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로고 디자인은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점 주의하시고요. 유튜브 채널 아트나 썸네일용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 툴은 전혀 모르는 초보들도 사용하기 편한 사이트인 것 같고요. 모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리 캔버스에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채널 아트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위치 조정을 잘 해줘야 합니다. 유튜브 채널 아트는 각 기기마다 위치가 다르거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으로 각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 약간 위치가 맞지 않아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템플릿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제 채널 아트를 완료했습니다. 저장 후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만든 채널 아트를 다운받은 후 사용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빠른 다운로드와 고해상도 다운로드. 제가 두 가지를 다 해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요. 도움말을 보니 빠른 다운로드로 받아본 후 해상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해상도로도 다운로드 받아보라고 합니다. 보통 무료 버전을 제공하고 유료 버전으로 프리미어 버전을 제공하는데요. 미리 캔버스에는 유료 버전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료를 제공해서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은 뭔가가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이트 회사가 미리디라는 회사로 현수막, 리플렛 등 홍보 인쇄 출력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하우스, 포토북 등을 제공하는 스마일캐시라는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디자인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많은 디자인 샘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리 캔버스를 만든 것 같습니다.
미리 캠퍼스에서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사용해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들면 주위 분들에게 소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IT 컴퓨터 유튜브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한두 편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에서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미리 캠퍼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